고기? 아니 우리 단체로 윤주 아빠한테 그룹 과외라도 받을까요? 골프 코치랑 바람 나는 거 몰라? 네? 윤주 아빠랑 바람 나면 어쩌려고? 언니 농담 좀. 니들은 몰라도 난 윤주 아빠 설레. 설문남자 얼마나 좋으니? 그럼 바꿔 살아볼래요? 야, 당근이지. 후회할 텐데. 굿샷! 김 사장도 여자 있지? 당연하죠, 원장님. 원장님도 있으시죠? 당연하게 있는 건 아니고 있어 나도. 없는 게 빙시지. 애인 있는 사람. 쇼? 하긴 누가 손들겠냐? 아이고 힘들다. 네, 안녕하세요. 아, 우리 끝나고 저녁이나 같이 할까? 그래 그럼 끝나고 플라파스 기다리는 걸로. 나 배 안 고픈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비밀이란 없어요. 난 알지만 기호관은 몰라요. 아직은. 잠깐만요. 무슨 말이에요? 본인이 더 잘 알 텐데요.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기옥 언니가 모르는 사이에 그냥 끝나는 일이면 좋겠어요. 뭘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해예요. 그럼 다행이고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가. 사람들 인사하면 받아. 못병 티네? 사회성 없는 것도 무식이야. 그래요, 나 무식해요. 그런 당신은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이게 미쳤나? 말 조심해요. 내가 무식이면 당신은 가식이야. 네. 야, 너 미쳤어? 개자식. 아이, 그래. 내려. 집에 가서 맞아 맞아 내려. 맞아. 이거 뭐야? 혹시 남편 일했어? 오빠, 나 너무 힘들어. 이런 거지같은 게! 어우, 이 사이코 새끼! 지 자식 군소리 없이 키워주고 죽은 듯이 살고 있는데! 오빠 부인이 부러워. 너 진단서 끊어놨지? 이혼해, 이혼하고 나와. 윤재 초등학교 졸업을 시켜야지. 네 아들 아니잖아. 아니야, 오빠. 나 한 번도 윤재 내 아들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윤재 때문에 남편이랑 이렇게 사는 거야. 이뻐. 날 너무 잘 따르고. 아, 작게 떠져서는. 아. 오빠 근데 지우 엄마 알지? 그 여자가 우리 두 사람 관계를 아는 것 같아. 뭐? 그러고 싶을까? 아, 자기 남편 어저께 청담동 테이크아웃에서 봤다? 어떤 여자랑 있던데? 여자요? 누구지? 무진장 젊고 이쁘던데 바람난 거 아니야? 아, 우리 남편이요? 그럴 위인이면 걱정도 안 해요. 바람나는 위인이 뭐 따로 있어? 워낙 산만해서 동시에 두 가지를 못해요. 얼마나 찔찔맞은데. 우리 남편은 오히려 결벽증이라 바람 절대 못 펴. 이거 비밀인데 지우 엄마 바람 펴요. 뭐? 자기가 그걸 어떻게 알아? 장 원장님한테 약 받아갔대요.
의사들만 아는 정력 강해지는 약. 헐, 그렇다고 바람이야? 부인한테 쓰는 게 아니지? 했더니 아니라고 했다는데? 세상, 말도 안 돼. 원장님 수술 중이셔? 네. 수술 뭐야? 코 재수술. 언제 들어가셨어? 지금 마취 중이라 끝나시려면 멀었는데. 코라며? 한 시간 아니면 끝나겠네. 그게 그 연골이 없는 환자라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근데 이 실장은 말을 왜 그렇게 허덕이면서 하니? 네? 다른 손님이 상담할 때도 그래? 아니야 사모님. 꼭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신뢰가 망가게. 수술 끝나시면 나한테 바로 전화해. 그나마 마트 가서 장 좀 볼게. 네. 아 진짜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병원 좀 불륜 커버까지 내가 해야 돼. 윤주 엄마가 그랬어. 장 원장님한테서 지우 아빠가 약으로 도갔대. 정연 언니가 윤주 엄마 되게 한 거 아니야? 제발. 바람을 피려면 휴대폰을 옆에 딱 끼고 살아야지 뭐야. 네 언니 무슨 일? 그러니까 우리 남편한테 지우 아빠가 그 남성 기능 강아지 얻어갔단 거 정말 윤주 엄마가 한 소리 맞아? 맞다니까요. 왜요? 언니랑 윤주 엄마 단둘이 비밀로 한 얘기 나한테 지른 거야? 그렇다면 이거 미안하게 됐네. 언니랑 윤주 엄마 친했어요? 언니 윤주 엄마보다 나랑 더 친한 거 아니었어? 섭섭하다 진짜. 미안해. 너한테 얘기한다는 걸 타이밍 놓쳤어. 뭐야 이거? 집사람 병원에 와야 돼. 뭐? 빨리 준비해. 한 시간 반이나 지났는데 아직이셔? 제가 잠깐 내려갔는데 마취가 일찍 깨서 다시 마취 들어가느라 시간이 좀... 웬일이야? 고생이 많네? 고생 안 했어. 원장님 세 명이나 있는데 혼자이 제일 많이 하지? 코수술 같은 건 차 원장 줘버리지. 나한테 받겠다는데 어떻게 주냐. 근데 무슨 일이야? 너무 답답해서 집에 있을 수가 있어야지. 빨리 묻고 갈게. 당신도 빨리 대답해. 머리 굴리지 말고. 대성펄프 안전부 당신한테 약 받아갔어? 어. 무슨 약이야? 아, 있어. 그 남자들 호르몬 조절하는 일종의 센 자양 강장제. 그 얘기를 왜 윤재 엄마한테 했어? 왜 나도 모르는 얘기를 윤재 엄마는 알아? 아, 나 참. 비밀 없네. 당신이 안전부 부인하고 친하잖아. 그러니 당신한테 얘기 안 했지. 윤재 엄마가 얼마 전에 보톡스 맞으러 왔었어. 그 엄마가 환자도 소개시켜주고 고맙잖아. 얘기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소리 나왔어. 안 그래도 후회 중이야. 그런 거구나. 아, 난 그런 것도 모르고 진짜. 근데 그런 약을 주면 어떡해? 아니 난 뭐 부부관계 개선용으로 준 거지. 다른 데 쓸 줄 알았나. 다른 데 쓰는 건 확실해? 그런 거 같아. 맙소사. 아니, 저 집에 가서 얘기하자. 상담 밀렸어. 저 환자들 밖에서 기다리잖아. 어 그래 알았어 갈게. 당신도 그 약 좀 먹지?
오빠, 아무 일 없었지? 잘 넘어가긴 했는데 너 왜 그 얘기 와이프한테 한 거야? 무슨 얘기? 지우 아빠 약 가져갔다는 소리. 오빠 와이프한테 안 했는데? 어머,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어. 아, 어떡해. 진짜 미안해. 여보세요? 저기요, 제 문자 못 보셨어요? 당신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이봐, 당신 누구야? 도대체 그게 무슨... 어떤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었던 그때는 누구한테 그렇게 맞으셨어요? 슈퍼 앞에서 갑자기 뛰어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남편분을 습격한 사람이랑 같은 범인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근데 왜 부인은 그 정도로 때리고 물려놨을까요?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도망갔어요. 요즘 CCTV 블랙박스가 좋으니까 금방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맞은 곳은 CCTV가 없는 곳이에요. 네? 제가 어련히 알아보지 않았겠어요? 오늘 오전 CCTV 좀 봐요. 경찰에서 이미 따갔어요, 사모님. 아니요, 그 CCTV 말고요. 엘리베이터 CCTV요. 저를 때린 사람, 그 동영상이 필요해요. 이건 경찰에 보여주지 마세요. 저만 가지고 있겠습니다. 남편 범인 잡는데 혼선만 줄 뿐이잖아요. 술 한잔 하세요. 너 괜찮아? 도대체 누가 그런 거야? 오빠가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왜 그래? 오빠 그랬잖아. 한 번만 나 때리면
남편 가면 안 두겠다고. 그랬지. 그렇지만 나 아니야. 오빠가 그런 거 아니구나. 그 자식 원하는 돈 많구만. 고소하네. 가 오빠. 나 오늘 집에 안 들어갈래. 아유 좋겠다. 아이고 아이고. 알았어. 한숨 눈 붙이고 나서 씻을게. 깨어났어요? 왜 그래요? 누구시죠?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당신이 알아야죠. 어디죠? 형사, 당신 깨어나면 바로 전화하랬거든요. 범인 잡아야 하잖아요. 하지마. 왜요? 말하기 힘들어. 나중에 불러. 간호사 부를게요. 내일 윤재 스케이트 대회에 있어서 옷이랑 이것저것 챙겨야 돼서 나 들어가 봐야 돼요. 어머님이 내일부터 오실 거예요. 아참, 얘기 들으셨어요? 윤재 아빠가 주차장에서 괴한에게 습격을 당해서 심하게 다쳤대요. 어머, 진짜요? 네. 좀 좋아. 세상 너무 험하다. 무슨 그런 일이. 안 죽을 만큼 팼더라고요. 안 죽어서 섭섭하던 소리처럼 들리네. 피차, 남편하고 정 나누고 사는 건 아니니까 우리 둘이 있을 땐 가식 떨지 말아요. 그거 좋네. 나도 동시 있어서. 건배하자. 왜 이혼 안 해? 뭐 먹고 살아요? 이혼하면. 보편적이고 심플하네, 이혼. 왜 이혼 안 해요? 애들 때문이지. 인간적이고 이해되네요, 이유가. 남자라도 사귀어. 있어요. 진짜? 자기만 애인 있는 줄 아나 봐? 싱겁긴. 집에 있는데 왜 문자라고 그래? 재밌잖아. 한 번씩 정혜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지방에서 문자.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네. 그 부인도 동일범한테 폭행당한 건 아시죠? 모르셨어요? 부인 얼굴이랑 몸에 난 상처 보셨죠? 그 사람이 그래요? 같은 범인이라고? 네.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인상착의도 비슷했고. 15번 매스?
원장님, 지금 호텔이에요? 너무 불안해요, 원장님. 너였니? 너였어? 어?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어, 선배, 왜 이러세요? 실장님 아니에요. 뭐? 미안해, 실장. 내가 이성을 잃었어, 그 문자 보고. 그러니까 여자가 있긴 있는 거지. 전 몰라요, 그런 거. 왜 그래, 진짜. 보낸 문자에 버젓이 있던데 호텔에 계세요라고 물었잖아. 원장님, 한 번씩 호텔에서 주무세요. 중국 환자들 수술 밀려서 한꺼번에 몇 건씩 하고 나시면 피곤하시다고. 제가 비록 원장님 주는 월급 받고 일하고 있긴 하지만요, 이렇게 무리한 대접 받으면서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요. 내일 당장 사표 쓸 생각이에요. 평소에 저를 어떻게 보신 거예요, 진짜? 미안해. 근데 정말 원장님 여자 문제 몰라? 몰라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안다 해도 전 병원 근무에 필요한 일만 해요. 남의 가정일 간섭 안 합니다. 같은 여자끼리 못됐다, 정말. 원장님 수술 끝났어요. 정말 미안하게 됐어, 이 실장. 며칠 여행이나 다녀와. 집사람이 눈치챈 것 같아. 당분간 보지 말자. 당신이 그랬어?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드네. 과연 날 그렇게 때리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 세상 어디에도 나처럼 함부로 대한 사람은 없었나 봐요? 누군지 꼭 알아내서 똑같이 해주던지 아니면 감옥에 쳐넣든지 할 거야. 그래야죠. 맞고는 못 살죠. 어디 한번 해봐요. 너 요새 뭐 있어? 아니 미친 거야? 까불지 마. 빨가 벗겨서 쫓겨나기 싫으면. 저희 병원은 처음이시죠? 여보세요? 당신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요. 여보세요? 저기 끊지 말아요. 당신 번호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내 전화 받아요. 안 그럼 신고할 거니까. 정 간호사? 네, 사모님. 제가 그랬어요. 이거 장난으로 보낸 건 아니지? 아니에요. 그래, 아닌 거 알아. 왜 이런 짓을 했어? 직접 얘기하지? 그냥 남의 일이 끼기 싫어서요. 우리 아버지가 바람 엄청 피우셔서 엄마가 마음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다들 원장님 그러는 거 알면서 사모님만 바보 만들고 얘기 안 해주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사모님. 아니야. 듣고 보니 고맙다. 그럼 상대가 누군지도 알아? 그건 저도 잘... 근데 어떻게 알았어? 언니들이랑 실장님 얘기하는 거 들었고 그 여자 얼굴 봤어요. 얼굴을 봤어? 네. 누구니 대체? 환자예요. 우리 병원에 환자로 왔던 사람. 이름은 몰라요. 그런데
알아보려면 알아볼 수는 있어요. 어떻게? 환자들 비포 애프터 사진이요. 그분 사진 저장돼 있어요. 여보세요? 나도 사랑해. 우리 너무 앞일 신경 쓰지 말자. 이따 저녁 때 봐. 보고 싶다. 폭행 사주. 입건하면 얼마나 삽니까? 폭행은 친고죄라서 합의하면 사건 종결됩니다. 합의 안 합니다. 누군지 대충 짐작해 가세요? 그럼요. 범인 꼭 잡아주세요. 나 들어가요. 윤재 집에 올 시간이라서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사주했을 가능성이 제일 크다. 뭐 이 말씀이시죠? 네. 통화 기록 조회 한번 해보세요. 난 절대 용서 안 할 겁니다. 우리 남편 발 안 펴. 너 혹시 누군지 알아? 아니요. 몰라요. 나 오늘 그거 알아내려고 병원 가려는데 왜 이렇게 병원 가기가 싫니? 첫 번째는 AT사 사면, 두 번째는 한량들의 촌, 세 번째는 브란당들의 차지. 끊을 수 없어 몸에 밴 습관이, 먹을수록 배고파 채울수록 부족한 지독하니 갈망은 목표만 더 높아져. 그만 놓을까 뭘, 그럼 나만 져 불러볼까 더 밀리 하람 없어 어쩌다 눈발이 쳐다보면 돼 브란당 돼. 경찰서에 신변서 제출하고 조서 쓰고 왔어. 퇴원하고 가도 될 텐데 어지간히 급했나 보죠? 나 산책 안 하려고. 콩밥 먹이게. 그러세요. 애 때문에 고민했는데 아무래도 용서가 안 돼서 말이야. 뭐든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요. 어디까지 할 수 있나 나도 궁금하니까. 뭐야? 여기서 때리려고요? 사람들이 보면 안 될 텐데. 콩밥 당신이 먹을 수도 있으니까요. 너 뭐 믿고 이렇게 까부냐? 믿는 게 있겠어요, 어디? 하도 맞고 살아 맷집 좋아져서 겁이 덜 나는 거면 몰라. 천천히 와요. 난 오늘 약속이 있어서. 퇴원 수속은 다 끝냈어요. 당분간 보지 말자. 왜? 남편 퇴원했어. 생각보다 빨리 나왔네. 전치 12주라더니. 운동했던 사람이라 회복이 빨랐대. 그 자식 퇴원했다고 우리가 안 봐야 돼? 나 임신했어. 너 불임이랬잖아. 그러게.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언제 알았어? 며칠 전에. 누구 애냐고?
글쎄. 나 봐야 알겠지? 나 먼저 갈게. 쇼핑에 분노가 담겼던데 뭐예요? 우리 남편 바람 펴. 정말? 죽여버릴까? 나 내일 극기집애 얼굴 어떻게 봐? 내일 극기집애 보기로 했어요? 우리 브런치 모임이잖아 내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임 멤버 중 하나가 차 원장님이랑 바람 났단 얘기예요? 이걸로 사람 찌르면 죽나? 해본 소리야, 반응하긴. 저 오늘 이 브런치 모임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학원 내놨어요. 제 교육관이랑 학원 위치가 상충된 거라고 결론 짓고 물러납니다. 괜히 저희가 죄송하네요. 별 말씀을요. 그럼 우리 애들 과외 좀 해주세요, 원장님.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애들 누구요? 누구긴요. 수민이, 정현이, 지우 이렇게 셋요. 윤지는 왜 빼요? 거기 왜 껴니가? 기막혀. 왜 끼다뇨?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넌 사실 처음부터 우리 모임에 꽤 클래스가 있는데 껴준 거야. 닦아놓고 윤재 네 친자식도 아니잖아? 정은 엄마, 말씀이 있죠. 지금 뭐 하잔 거예요? 말이면 단 줄 알아요? 너같이 근본 없는 기집애가 강남 한복판에서 버젓이 상류층 행세하니까 뭐라도 되는 줄 알지? 남의 자식이라도 끼고 키우면서 그 자식 업고 사모님 행세하면서 살며 네 출신 성분 세탁이 되는 줄 알아? 아니, 걸레는 빨아도 걸레지. 어? 걸레? 언니,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윤재 엄마랑 둘이 따로 만나서 나중에 얘기해요. 그만하세요. 그래, 이건 아니지. 야, 너 경마장 안내 방송 했다며? 그래 놓고 무슨 지방방송 아나운서 어디서 개구라를 쳐? 개구라? 아, 뻔뻔스럽네. 누가 누구한테 지금? 의사 남편이랑 대학병원에서 근무할 때 약사였다며? 약사, 의사, 연애에서 만났다며? 도대체 어느 대학이야? 필리핀에서 약대를 나왔나? 당신 필리핀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나온 거 모를 줄 알아? 대학도 돈만 주면 들어가는 2년제. 약사는 얼어 죽을. 양심 있어야지. 내가 필리핀에서 대학 나온 거 누구한테 들었어? 모르는 사람 없을걸? 다 알지 않아요? 그만해요, 제발. 저기요! 예. 저희 오늘 식사가 못할 것 같은데 음식 취소해주세요. 아, 이미 준비 들어갔는데? 내 남편이 얘기해? 내 남편이 그래? 말해봐! 내 남편 잘해? 이거 놓고 얘기해요! 왜 이래요? 왜? 더워 날 남편한테 맞고 사니까 다정한 남자가 그리웠어? 그래서 우리 남편 꼬셨니? 그래, 꼬셨다. 다정하고 내가 미친 듯이 좋다길래 넘어가줬다. 윤재 엄마, 나가요! 아니, 해봐 어디. 왜 이래 진짜! 뭘 잘했다고 해봐 해보기! 윤재 엄마, 그건 아니지! 당신도 그만해. 나한테 잘난 척할 자격 있어? 없잖아. 뭐? 미친 듯이 좋아해서 넘어가줬어? 그래, 나한테서 벚꽃향이 난대. 나를 보면 순수해진댔어. 남자가 되고 싶댔어.
당신 애야? 아니지? 몰라. 뭐? 나도 몰라. 나도 미치겠어. 뭐가 미치겠는데? 당신 자식일까봐? 아니면 아닐까봐? 몰라서 물어? 야이씨! 나 새끼! 너 어쩜 날 이렇게 뒤통수 치냐? 미안해. 정리하려고 했어. 사랑했니? 사랑 무슨... 그럼 사랑도 안 한 사람이랑 애들 모임에서 만난 사람이랑 바람이나? 차라리 술집 여자란지. 그렇게 나 모르게 풀던가! 환자로 먼저 만났어! 모임에서 보고 너무 반갑더라고! 반갑... 터진 입이라고 줄줄이... 집에서 얘기하자. 여기 병원이야. 이러는 거 아주 안 좋아. 창피한 건 아는구나. 나도 병원이라서 잡는 거야. 당신 찢어버리고 싶은데! 환자 상담해야! 우리 저거 좋은 환경에서 살고! 우리 작은이 학교 보내고! 그거야! 나 그냥 돈 벌레잖아! 내가 뭐니? 내가 집에서 뭐야? 하루 종일 같은 수술! 죽자 자서 일해서 의대 가서 공부하고! 죽자 자서 일해서 돈 벌어 당신하고 애들 오가지 지켜줄 알아! 나 그럼 이 정도 잘 벌어서 누가 맞죠? 여기까지만 할게! 나가봐! 왜 갑자기 고소취하를 하시는 겁니까? 남편이 부인 때린 것도 고소가 됩니까? 당연하죠. 그건 여성 청소년계라 여기서 사건 접수 안 받아요. 새끼, 마누라도 지가 때린 거야. 나 100%지. 우리 아기 괜찮은 거죠? 네, 괜찮아요. 큰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했죠? 터울이 있어서 잘 봐주겠네. 뭐야? 얼굴 왜 이래? 오빠 부인이 이랬다? 오빠 부인이 그랬으니까 오빠가 물어내. 어디 봐. 손톱으로 긁었어? 뭐야? 화상이잖아. 나 흉지면 어째? 흉질 화상 아니야. 내가 연고 따로 줄 테니까 그거 부지런히 발라. 다행이다. 오빠가 성형외과 의사라서. 미안해. 오빤 나한테 미안해? 오빠 부인한테 미안해? 오빠, 나 책임 좀 져주라. 쫄았어? 아니 무슨 책임? 내 애인지 아닌지도 정확히 모르는데. 오빠의 맞아. 나 남편이랑 안 자. 정말이야? 나 이제 어떡해.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방어 아닙니다. 제가 다 정리할게요. 강남에 땅값이랑 영적률 때문에 이런 거 하나 마음대로 소각할 곳이 있어야죠. 아 그래도 이러시면 안 되는데. 남편을 태울 순 없잖아요.
정간호사. 네? 나 좀 볼래? 걱정 마. 원장님 모르셔. 네. 나 뭐 하나 부탁하려고. 그때 나한테 보낸 발신자 제한 표시 문자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보내는 거야? 그거 인터넷으로 하는 건데. 나 좀 가르쳐줘. 나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자 받았는데 너 아는 바 있어? 뭐야? 설마 아니지? 맞아요. 뭐? 나 불임 아닌가 봐요. 야, 너... 윤지야! 당신하고는 안 되는 애가 그 남자하고는 되네? 당신 문제가 많았나 봐. 내가 불임이 아니래잖아. 윤재, 정말 당신의 맞아? 엄마! 아, 우리 아들! 이구! 응? 너 또 초콜릿 먹었지? 먹고 치카치카 했어? 아이, 여기 봐! 너 충치 치료 또 하러 갈래? 아이, 싫어. 그럼 양치질 제대로 해야지, 응? 다시 양치질 하고 엄마한테 검사 맡아, 응? 아이, 예뻐. 얼른, 얼른, 얼른. 쟤 어느 새끼냐? 그게 중요해요? 당신이 아니면 그만이죠. 우리 어차피 부부도 아니고 적도 아니고 이상한 관계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정리는 돼야잖아요. 방향이 잡히죠? 정리 방향. 야, 이게 어쩐지 겁대가리 없이 너 여기서 깝치더니만 돈풍깨나 있는 놈인가 봐? 말 조심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해. 알아? 그 동영상 윤재 보여주기 전에 닥치고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우리 와이프 임신했어요. 아이고, 잘 됐네. 늦둥이 능력 있다. 내가 아니에요. 뭐라고? 형님, 좀 도와주세요. 오늘 왜 집에 들어왔어요? 도현이 유학 가기 전에 집에 매일 들어오기다. 당신 좋은 아빠죠. 네 윤재 엄마 아 가진 거 아나? 당신 그건 어떻게 알아요? 윤재 아빠 자식이 아니라면 누구하고? 언놈하고? 네 그 엄마랑 친하니까 알 거 아이가? 나 몰라요. 근데 당신 윤재 아빠랑 그런 얘기하는 사이예요? 지금 마누라랑 노라는 놈 누군지 잡아서 뼈를 번질러 놓아 가더라고. 예, 누군지 알지? 진짜 모른다니까? 여보세요? 언니, 나야. 언니, 윤재 엄마 임신한 걸 우리 남편이 안다? 수민 아빠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언니, 윤재 아빠가 그 얘기 우리 남편한테 했나 봐. 이제는 언니, 임신한 애가 윤재 아빠가 아니래. 뭐? 언니, 어쩜 좋아요? 일단 전화 끊어봐. 나 좀 생각을 정리해야겠어. 네, 사람 하나 미행 좀 하라. 미행요? 사모님 말씀이시죠? 아니. 그럼... 왜 보자고 했어요? 시켜. 난 커피 시켰어.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다른 거 시켜. 임신 중이잖아. 나쁠 거 없어요. 임신 중 커피. 이제 볼 일 없을 줄 알았는데. 누구 애니? 내가 왜 그걸 정연 엄마한테 얘기해야 되죠? 나랑 상관 있는 거 같아서 그래. 아니요. 상관 없어요. 그 얘긴 정연 아빠 애는 아니란 거지.
기든 아니든 내니까 신경 꺼요. 내 남편이 내가 임신한 걸 알고 있던데 그 문자 그쪽이 보냈죠? 왜 그런 짓을 해요? 우리 남편 행여라도 열받아서 장 원장님한테 해코지라도 하면 어쩌라고. 애 줄 생각 없어? 자식을 둘이나 낳은 여자 입에서 기가 막혀. 내 느낌에 꼭 내 남편 애 같아. 내가 키워요. 누구 애든 관심 갖지 마요. 왜 그랬니? 왜 그렇게 막 살아? 너무 외로워서 그냥 너무 외로워서 유전자 검사가 그렇다더라. 임신 중엔 안 된대. 애 낳아서 유전자 검사 하자. 그래서 만일 걔가 내 남편이면 내가 키울게. 뭐예요? 내가 키울게. 미쳤군요. 그러니까 네 남편하고 절대 이혼만 하지 마. 왜요? 네가 이혼하면 내 남편이 흔들릴지도 모르잖아. 당신 남편을 너무 모르는구나. 당신 남편 그렇게 순정파 아니야. 흔들려? 웃기지 마요. 남편에 대한 환상이 지나치네. 그런 사람이 내 남편한테 왜 그런 문자를 보내? 어쩌자고. 나랑 우리 남편 이혼하길 바라지 않는다면서. 그냥 너랑 네 가정을 괴롭히고 싶었으니까. 왜 나만 괴로워야 되니? 왜? 내가 안 괴로워? 누구보다 괴로운 게 나지. 남자 여자 같이 놀아왔는데 왜 여자만 이렇게 짐을 져야 돼? 아이씨,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그래요. 나 할 말 없어요. 당신 남편하고 바람났어. 근데 나 당신 남편 사랑 안 해. 그러니까 걱정 마요. 우리 왜 이렇게 됐니? 왜 하필 우리 남편이야? 왜? 내가 마누라가 오늘 여하랑 만났다는데 사진 보면 알겠지만 둘이 붙들고 울고불고 한 모양이라 이상하지? 이 사람 우리 윤재 친구 엄마잖아요. 어, 성형외과 자원자 와이프잖아. 어, 남자 만나는 김새는 없다더라. 내일도 사람 붙여볼게. 그 새끼 누군지 걸리기만 하면 내 손으로 죽여버릴 겁니다. 동자, 이제 웃지 않기고. 하긴 이혼해야지. 웃자긴 웃자. 너무 새끼 가진 여자를 웃자 대보고 사노. 우리 아들이 그 여자를 엄청 따라요. 그렇다 하면 골치가 좀 아프네. 어쩔 거야? 뭘요? 나랑 이혼할 생각이야? 그럼요. 그냥 내가 키울게. 네가 내 자식 키웠듯이 내가 그 애 키울게. 놀랍네요. 당신이 그런 결정을 하다니. 한편 섬찟하기도 하고. 쪽팔려서 그런다, 쪽팔려서. 누가 너 위해서 그래? 우리 정말 완전 막장 부부다. 얼마나 사랑이 없었음 이런 상태로 살자 소리가 나와? 말이 안 되지. 우리가 어떻게 계속 같이 살아? 윤재 키워줘. 너도 윤재 좋아하잖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집어쳐요. 이혼할 거야 난. 너 이혼 못해. 너같이 사치심하고 할 줄 아는 거 없는 게. 이혼해서 뭐 해먹고 살아? 왜 그놈이 돈은 좀 있는 놈이냐? 야 나 좀 알자 어? 그때 나 주차장에서 때린 새끼 어 그 새끼지. 새끼 새끼 하지 마. 그리고 이혼해. 위자료 받을 거야. 알아보니까 재산 분할하면 내가 가져갈 게 꽤 되더라. 보고 싶었어. 이거 놔. 우리 계속 만나면 안 돼? 아, 오빠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안고 싶은 거지. 그게 그거지 뭐가 달라. 오빠 부인 만났어. 나 이제 오빠 안 만나. 아니 못 만나. 네가 원하면 내가 그 애 책임진다. 그 애가 내 애라면. 됐어. 오빠 이제 오빠 부인한테 잘해. 경희야. 오빠 와이프. 오빠 사랑하더라. 나 더 나쁜 년 안 하려고. 나 이제 성주 언니 지우고 장원장이라고 입력한다. 오빠도 나 지워. 너 혹시 다른 남자 있어? 왜 그렇게 생각해? 네 남편 지하 주차장에서 그렇게 때린 사람 대체 누구야? 전부 오빠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 보톡스 맞을 일 있으면 그 병원 갈게. 그렇게 아니면 볼 일은 없을 거야.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려고? 나 너 같은 짐승 아니거든? 그래서 그 남자를 계속 미행했는데. 미행했는데? 성형외과로 들어가더라고요. 뭐? 내 얘기해. 할까말까 고민했는데. 동생 와이프 만나는 사람 자원장이다. 아들 엄마 모임. 그 성형외과 원장 말이다. 그 사람이야. 에? 에휴, 등장 밑이 어둡지. 이게 말이 되나? 그럼 나 때려 눕힌 것도 그 새끼가 시킨 거예요? 어, 그렇겠네. 에이, 내 사람 그래야 맞는데 질이 안 좋아. 세고 센 게 여잔데 하필 아 친구 엄마를 건드리면 우째. 언니 큰일 났어요. 애들 아빠한테 들었는데 윤지 아빠가 윤지 엄마랑 장호장님 사이 알게 됐나 봐요. 사건이 이만저만 커진 게 아니에요. 뭐? 윤지 아빠가 장 호장님 가만 안 둘까 봐 걱정돼요. 형님, 정말 웃겨요. 뭐가? 폐 죽여버리려고 갔어요. 아니, 내 마지막만큼은 폐 주려고. 근데? 근데요. 안녕하세요. 네, 내일 봐. 네. 아, 노년동이 형. 네, 네. 아, 그래. 한대윤지 아빠 이렇게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나 아니야. 너도 맞아 이 새끼야. 너도 갈비뼈 부러지고. 내가 때린 게 아니라니까. 너네 마누라랑 붙어먹은 줄 알아.
그만하자 이제. 당신하고는 그만할 건데 당신 부인한텐 나 너무 미안하다. 그런 것도 다 그만하자. 그만 가. 앞으로 보지 말자 그래. 여기가 어디라고 와? 사과하러 왔어요. 뭐? 사과? 미안해요. 당신 남편 흔들어서.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용서해 주세요. 몸 조심해. 임신 초기가 제일 위험해. 아니에요. 뭐가 아니야? 남편도 장 원장님도 아니라고요, 애 아빠. 저 이혼해요.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설마. 걱정 마세요. 장 원장님 아니니까. 뭐야 그럼? 그새 다른 남자가 생겼단 거야? 장 원장님, 저 사랑했던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린 그냥... 그만해. 들어오니까. 그냥 이제 다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다 잊어버렸음 좋겠어요. 그게 잊어지니? 그게 세제 풀어 바닥 청소하면 씻겨나가는 화장실 청소 같은 일이 아니잖아. 알아요. 야, 근데 너 참 인생 쉽게 산다. 기분 참 묘하네. 그러니까 우리 남편 만나면서 또 양다리를 했단 거야? 아니에요, 그런 건. 그냥... 그냥 뭐? 운명이었어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혼해. 소송할 생각이에요? 누구야? 그 아이 누구 애냐고! 누구 애든 당신 애가 아닌 거 그게 중요하죠. 나가. 당장 이 집에서. 위자료. 재산 분할해줘요. 나갈 테니까. 미쳤나. 아, 위자료 같은 소리 안 해. 위자료는 네가 나한테 줘야지. 남자랑 바람 나서 임신까지 안 주지. 그러니까. 소송 가봐요. 남자랑 바람나서 임신까지 한 내가 잘못한 건지. 결혼 이후 지금껏 총 47차례 전치 2주 이상의 폭행을 아내에게 가한 당신이 잘못한 건지 판사한테 물어보자고요. 너... 끝으로 윤지한테도 물어보자고요. 엄마 아빠 둘 중에 누구랑 살지. 윤지야, 미국 가면 엄마한테 매일 전화해야 되는 거 알지? 응. 초콜릿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약속 꼭 하고. 어? 사랑해 아들. 오빠가 사랑해. 어? 도착하면 전화 꼭 해. 어? 바로 해야 돼 엄마한테. 엄마가 사랑해. 전화해야 돼. 이별을 하는 건 그들만이 아니었다.
나 이게 너무 예쁜 것 같아. 너무 예쁘다. 이거라. 뒤에 보면은 하트 있어요. 하트가 제일 되게 막. 아이, 꽃봐.